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게 한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논란, 번번이 거부. 총선 직후에 4월 말 우리가 알다시피 사표 제출했고 면담 요청했고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은 임부장 수술 받고 나서 하자라고 법원 행정처 차장 통해서 다음에 얘기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던 5월 22일 드디어 만났는데 그때 논란이 되는 내용을 언급했어요. 내가 사표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 얘기 못하잖아. 자, 뒤늦게 알려진 또 다른 사표 수리 건의는 12월 14일입니다. 여당이 법원의 불만을 노고로 하던 시점이다라고 신문은 보도하고 있고요. 12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졌던, 우리가 들었던 녹취록에 나왔던 면담 이후에, 한참 이후의 일입니다. 2월 9일에 이 법원에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그때 나가고 싶다라고 사표 수리를 건의했는데 재차 김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 차장을 통해서 2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 라고 또다시 거부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새롭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김 대법원장이 12월 14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 거짓말에 대한 해명조차 거짓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어집니다. 거짓말을 해명하면 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데요. 지난 4일 탄핵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게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그런 판단으로 내가 탄핵 얘기도 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해명을 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윤태곤 실장님,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정기 인사 시점에도 사표 내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해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비권을 행사한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말하려고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건 차단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기는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거니까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말이 나오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도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표를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게 이제 꼭 좋은 일도 아니고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지킨 이유는 이분이 이제 훌륭한 분이고 뭐 이제 법원의 독립성 이게 아니라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더 혼란스러우니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이 사람 임기 원래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나가면은 문 대통령이 또 6년짜리 대법원장 또 임명하면 어떡하지 이런 뭐 계산들 때문에 예.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닌가 싶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제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여당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편향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뭐 까함이 아니다 이런 거죠. 예컨대 임성근 판사에 대해가지고 그래요. 저 사람은 탄핵받아 마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가 그런 판단을 갖고 있었다면은 탄핵이란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강한 징계를 내리고 당신은 탄핵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탄핵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뭐 좀 있어봐라 그러고 또 견책이라는 최하의 경징계를 내렸단 말입니다. 그럼 대법원장이 판단하는 임성근의 죄책은 견책이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탄핵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데 그 견책을 이렇게 해놓고 저쪽은 또 탄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줄타기를 하고 저기를 보면요 되게 정치권에서 많이 보던 계산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날짜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정당으로 치면 원내 부대표 정도가 하는 일들 비슷한 느낌을 준 거예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과거에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있었죠.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고 보수 진영에서는 이용훈은 너무 좌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이용훈은 대법원장 감이었었다.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제 독수리 오형제로 이제 지칭되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들어와가지고 공판 중심주의라든지 인권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진보적인 성과를 냈는데 김명수 대법관은 이쪽에는 이러고 있고 사실 여당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촛불을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해가지고 양쪽에서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일을 잘해가지고 욕먹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해가지고 양쪽에서 욕을 먹고 있다. 다만 지금 버티는 것은 이게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 임성근이냐 김명수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저는 버티고 있다고 보는데 이 프레임 무너지면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일보가 기사에서도 그런 게 났더라고요. 보수 진영이라든지 야당의 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건데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한다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많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대 김명수란 이 전선이 무너지고 김명수 자체에 대한 평가로 가면은 참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죠. 윤 시장님의 개인 견해였고 이재명 기자. 첫 번째 거짓말은 나 탄핵이라는 얘기 한 적 없다. 국민들 앞에 이거였고 두 번째 거짓말 논란은 그 거짓말을 해명하는 차원에서 아 내가 탄핵은 기억나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했네. 그런데 그 이유가 보통 법원 정기 인사 때 사표를 수리해 주지 정기 인사도 아닌데 중간에 사표 수리하고 이런 거 좀 없다라는 취지로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탄핵도 했다. 근데 조금 전 보니까 정기 인사 때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임기 다 되고 채우고 나가라 라고 말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지금 두 번째 해명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얘기할 잘 정리하셨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중도 사태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지난해 4월 5월에 사표를 했을 때는 사표 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그때 사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사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처음에 그 탄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중도사태가 중도사직이 결국은 부적절하다. 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닌가. 결국은 다시 말해서 여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거에 보조를 맞춰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거다라고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 임성훈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자체가 결국은 정권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봤다. 정권 눈치를 보면서 판결에 개입을 했다. 이 문제로 탄핵이 되는 건데 과연 대법원장은 지금 정치권과 보조를 맡아서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 속에 보조를 맞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은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임성훈 부장판사 다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을 스스로 만든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법원 내에서 그리고 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정치권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면, 그리고 실제 임성훈 부장판사한테 말을 할 때도 나는 탄핵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정치권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 이제 이런 같은 논란 속에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지만 다른 것보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보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 더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고 있고 또 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반문했을 때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판사들의 반발이 나오는 거고 이 지점에서 결국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정권 지킴이 대법원장, 직권 남용 대법원장, 로비스트 대법원장, 청렴과 신뢰의 대명사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었으니 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깨닫고 거취 판단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